네, 저는 김민희라고 하고요. 문화예술 쪽으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내년 초에 첫 책을 출간을 앞두고 있는 예비 작가입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문학 시간에 만나게 된 분인데, 걸트루드 스타인이라고 그 예술 쪽에서 후원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피카소가 그분을 그린 그림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되게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본인이 이제 문학가이기도 하면서 그 파리로 가셔서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젊은 작가들, 그중에 유명한 피카소나 마네, 그리고 헤밍웨이도 되게 친구였고, 그런 분들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그분들의 또 작품을 응원하면서 후원도 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의 책을 쓰는데도 되게 큰 영향을 주셨고 그 예술 쪽에 그런 정말 친구 같은 후원자가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에게는 계속 지금 예술 쪽에서 일을 해오면서도 그분의 가진 생각이나 그런 영향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예술이란 숨이다. 이유는요, 이제 이 질문을 보고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지금 나에게 이제 예술이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요가를 하면서 제가 호흡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것이 저의 몸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숨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숨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잘 못할 때도 많지만 우리 몸 안에 이제 숨을 불어 넣으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고 막혀 있는 것들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큰 생명력이 거기서 시작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한테도 예술이라는 것이 제 인생에서 그렇게 뭔가 힘들고 막혀 있고, 제가 세상을 향해서 어려운 마음이 들 때, 그렇게 숨을 쉴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뭔가를 다른 생각으로 흐르게 해주고, 또한 번, 새로운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흐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예술은 숨이다. 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에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그동안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셨던 거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유튜브에도 최근에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들을 가지고 이제 논의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동안 진짜 50년 동안 한국의 문화를 위해서 많이 이제 애써오셨던 것을 이렇게 느끼고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 제가 이제 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이 진짜 한국에 저는 되게 희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이 정말 단단하게 그 뿌리를 잘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런 멋진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